face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전을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에 한해 근로시간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정부가 오늘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제조업, 생산직증 등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유연한 업종과 직종 그리고 정확한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3월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카드를 꺼냈다가 주 69시간을 일하는 거냐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었는데요. 네. 그로부터 8개월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정책 방향은 당시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 유연화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는 해석이 되지만 여전히 반발과 논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대국민 설문조사했다고 하는 건데 그 네.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소개해 주세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요. 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에 대한 인식과 근로시간 개편 방향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네. 3개월 동안. 네. 그 결과 일단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48.2% 즉 절반 가까이가 현 52시간제로 인해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네. 또 현 근로시간 제도로 업무 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국민은 물론 근로자, 사업주에서 모두 과반 가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현 제도가 현장에 상당 부분 안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내용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또 사업주의 무려 85.5%가 최근 6개월간 현행 근로시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고도 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노동부는요, 이 조사와 관련해서 업종과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면서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라고 해당 설문조사 내용을 자체 해석했습니다.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85.5%면 네, 대부분이죠. 네, 사업주의 85.5%가 주 52시간제 안착이 됐다.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한 15% 정도 되는 사업주의 얘기를 듣고 그 52시간제를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노동부의 이 설문조사를 두고 사실 이 지금의 유연화를 결정을 하기 위해 일단 작업을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실 혹시 입장 내는 게 있습니까?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전제를 깔았는데요.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노사 양측 간의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노동계와 만나서 대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면서 대화 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만 답했고요. 노동계에서는 먼저 대통령실이 움직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다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하고 있고 또 정부 노력에 대해 노동계도 호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방안 나온 바로 당일날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선언했어요. 네, 한국노총은 지난 5월이었죠.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벌어진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총장 강제 진압 사건을 기점으로 예. 지난 6월부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을 했었는데요. 그제 있었던 노동자 대회에서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해달라라면서 다른 전제는 없다.
없다라고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일단 입장문을 내고요. 한국노총은 대화에 복귀를 해서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더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대화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이렇게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발표를 하면서 예. 다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인데요. 한국노총 오늘 관련해서 성명을 내고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면서 여기에 동조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 내놨습니다. 그 대화에 복귀하는 것까지 대통령실하고 얘기가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 입장문을 내기 전까지가 좀 갑작스러운 느낌은 네. 있었어요. 네. 네. 이게 왜 이렇게 입장을 선회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경영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경영계는 또 정반대 이유로 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영자총협회는요. 오늘 입장문 냈는데요. 이번 발표가 지난 3월 나왔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못 미치는 데다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정부가 구체적인 적용 업종이나 직종을 명시하지도 않았고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좀 여러모로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근로시간 유연화 대상이 일부 직종에 한정되고 또 지나친 근로시간 상한을 둘 경우에 정부의 제도 개선 취지가 제약될 수 있다면서 좀 더 신중하고 또 보완을 또 하라고 또 촉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른바 뭐 노동계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 이렇게 공식 건의를 했어요. 네, 뭐 예상은 됐던 건데요. 오늘 이 두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우리 경제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화가 되는 방송 3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윤재욱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은 99%의 중소기업과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망국적인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통령 거부권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망국적인 악법인데 왜 필리버스터 안 했습니까? 본회의 통과할 때? 네, 뭐 탄핵 소추안과 좀 겹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으로 빠졌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주말 사이에 반대하는 이거 거부권을 하면 안 된다. 네. 통과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대규모 시위를 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국노총이 지금 노정 대화에 복귀하겠다 그랬는데 여기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노동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이 개정안을 즉각 공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주말에 이어서 오늘 양대 노총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또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매우 부당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어렵게 대화의 자리에 복귀한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관계가 다시 파국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하죠. 김건희 특검법하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홍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네. 두 특검법은 이미 지난 4월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 상태고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 자동 부의된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기 때문에 네. 날짜를 계산해보면 12월 22일 2일까지는 무조건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면서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만일 이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있지 않느냐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인데 이것마저 거부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라면서 또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고 이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도 60% 이상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이 아마 크게 반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달 30일 하고 그다음에 다음 달 1일 열리는 네. 국회 본회의 때 그러니까 30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재발의.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일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가지고도 지금 여야 간에 상대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굉장히 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정부 예산안 심사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예산안도 법상으로 보면 12월 2일까지 네.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늘 네, 넘겼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네. 이게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 올 연말 국회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찌됐든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국회는 들어간 거죠? 네. 총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을 국민 도약 예산으로 규정을 했고요. 약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무조건 늘리기보다 내실을 기해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야당에서 뭐 제대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 발목 잡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네. 야당과 논의해 조정하고 보강하겠다면서 기존과 조금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무능과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예비비,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은 삭감하고 R&D 예산만큼은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지역, 서민과 중산층의 삶까지 내팽개치는 비정함과 미래마저 내다버리는 어리석음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 법무부와 민주당 간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국회 예산소위 감액심사에서 오늘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여 원을 두고 네. 야당과 법무부 사이에 공방이 좀 벌어진 건데요. 네. 민주당은 지난해 집행 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선 심사가 불가능하다면서 법무부에 지난해 내역을 비롯한 상세한 자료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증빙의 비중 또 지출의 내역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의 비중 정도라도 좀 제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법무부는 특활비는 그 자체로 기밀성이 있다면서 좀 버텼고요. 검찰청별로 수기로 입력된 특활비 내역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버텼습니다. 법무부와 민주당 사이에 특활비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좀 거세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사이에 여러 가지 격한 언쟁까지 오가면서 갈등이 좀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했죠. 근데 검찰이 지워서 공개한 거잖아요. 지웠는데 그것이 또 다시 뭐 살짝 비척이기도 하고 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보고를 하는 건 그건 뭐 탐사보도 차원에서 보고를 한 네. 보고를 한 거지만 어쨌든 법원은 특활비 사용 내역 기록 공개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수기로 입력해서 국회에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출 안 한다 안 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국회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구를 할 때마다 늘 검찰을 내놓고 있는 게 이제 수사의 기밀성 보안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걸로 좀 버틸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네요. 어떤 게 쟁점이 됐습니까? 네, 야당은 이종석 후보자의 일단 적격성 지적했는데요. 예.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점에서 친분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비례 의원은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 거기다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보은한 인사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명 전부터 윤 대통령 친구로 민주당이 낙인을 찍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가 과거 총 6차례 걸쳐서 위장 전입했던 점 네. 야당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지목했는데요. 위장 전입을 거듭하고 또 집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명 때부터 논란이 됐던 게 임기가 짧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재판관 잔여 임기가 11개월밖에 남지 않아서요. 네. 역시나 문제로 언급이 됐는데요. 헌법소장 임기에 대한 법 규정이 따로 없어서 이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그동안 사실 관행적으로 그 헌재소장 자리에서도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 관행을 깨고 이 후보자를 다시 연임, 지명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안 그래도 보수 성향을 가진 이 후보자가 연임을 목적으로 정권 맞춤식 판결을 하면 어쩌냐라는 우려와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후보자 이 임기와 관련한 질문에 자신도 11개월인 것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연임을 받아들일 가능성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안을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거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잖아요. 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이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막아달라고 좀 촉구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탄핵안은 72시간 안에 의결하지 않으면 폐기가 되는데 이 폐기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요, 국회에서 장관 등의 해임 건의를 하면 그동안은 대통령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장관 스스로가 사임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져왔는데 이번 정부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게 대통령 탄핵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혹시 회피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자는 상황에 따라 그때 판단하겠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네. 정말 예민한 문제들이네요. 하나하나 다. 그리고 한미 국방부 장관이 그 확장억제 실용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회의를 갖고요. 예.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논의했고요. 여기에서 북핵 공격에 대비한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 등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승인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지침 개정은 한미가 북한의 어떠한 핵 사용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동맹 능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양국 장관은 오늘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좀 정치권으로 가보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인재 영입위원회, 인재위원회를 뭐 꾸려서 지금 외부 인사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국민의힘이 호남 출신 인사를 인재 영입위원으로 선정했다고 하네요. 네, 이철규 위원장 필두로 한 국민의힘 인재 영입이 오늘 위원 5명 새로 임명했는데요. 네. 여기에 호남 대한연대 공동 대표이자 내과 의사인 박은식 씨를 포함한 겁니다. 이 박 대표는 앞서 혁신위원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고요. 네. 이철규 위원장은 그가 극단적인 대치 이념 갈라치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시대전환 소속으로 얼마 전에 국민의힘 합당한 조정훈 의원, 30대 워킹맘인 변호사 송지은 씨, 또 보좌관 출신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 또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뒤 장애를 극복하고 보디빌더로 삶을 살고 있는 김야윤 씨가 합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례를 염두에 두는 거겠죠? 이렇게 영입한 인사들은? 보통 이렇게 영입한 인사들은 이후에 또 비례 앞순서를 받곤 했죠. 예. 인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 추천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네, 오늘 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거나 자원해서 올려주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 발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추천 접수할 수 있고요. 추천된 인사는 당 인재위의 검증을 거쳐서 선출이 됩니다.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공천 불공정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을 좀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읽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에선 어차피 이 추천조차 당밖의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대거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 없다. 이런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천하용인과 주말에 회동을 가졌다.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던데 원래 늘 연락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천하용인은 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관련해서 뚜렷하게 논의하는 거 없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기자들 좀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리기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주말에 딱 5명이 회동을 갖고 동시에 SNS에 글과 사진을 올린 거죠. 우리 함께 그래서, 하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서 뭐 이야기를 나눴고 앞으로 뭐 이전 대표가 어떤 작전을 짜고 있는지 이해가 갔다. 아니면 뭐 지난 전당대회 당시 각오와 마음으로 가겠다라는 등의 글을 각각 적은 건데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제대로 신당 창당하고
함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한 답은 없지만요. 앞으로 뭐 적절할 때 이 전 대표와 행보를 또 합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은 확실히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전 대표 오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향해서 여전히 독설 이어갔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약에 총선에서 중책 맡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안 맞는다. 또 뒤통수 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믿느냐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당 지도부, 친윤, 뭐 영남 중진 이런 의원들한테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그 혁신안은 아니지만 공고안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그 제일 핵심에 있는 의원이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 아니겠어요? 네. 근데 장제원 의원은 그 올린 거 보면 그럴 뜻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산악회 모임 네. 사진을 올렸다고요? 지역구 사수 의지를 굉장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동안 버스 92대를 빌려서 지역 주민과 지지자 4,200명을 모아서 산악회를 갔는데요. 그야말로 보란듯이 새를 과시하면서 내 지역구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정면으로 드러낸 거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은요. 장 의원의 이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반응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이들의 결단해야 된다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 어떻게 나올지 좀 보죠.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전을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